LPBA에서 활동 중인 하윤정 선수의 게임 영상입니다. 첫 번째는 노란 공 왼쪽을 쳐서 더블 쿠션으로 공격합니다. 이때는 노란 공과 빨간 공이 키스가 있기 때문에 키스가 없는 두께를 먼저 설정을 한 후에 여기에 맞는 회전과 속도를 찾아서 공격합니다. 두 번째는 빨간 공 오른쪽 옆돌리기 대회전입니다. 세 번째는 조금 멀리 있는 빨간 공 오른쪽을 쳐서 앞돌리기 짧게로 공격합니다. 지금처럼 일적구가 멀리 있다면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. 네 번째는 빨간 공 왼쪽 옆돌리기입니다. 여기서는 수구와 일적구가 만나는 키스를 조심해야 합니다. 그녀는 일적구에 좀 더 충격을 주고 수구가 좀 더 느리도록 진행하게 만들었습니다. 다섯 번째, 쓰리뱅크로 공격합니다. 빨간 공 왼쪽 옆돌리기나 또는 되돌아오기 접시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공격할 수 없는 기울기라 기술이 필요 없었던 쓰리뱅크 선택이 좀 더 쉬울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는 노란 공 오른쪽을 쳐서 되돌아오는 접시로 공격합니다. 수구가 쿠션 가까이에 있어서 뒤돌리기보다는 접시 공격이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.